수강생들하고 요즘에 인형놀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막 그전까지는 맨날 프라모델 뭐 탱크, 비행기 그런 것만 만들다가 이렇게 이제 미니어처가 들어간 이런 눈박스 이런 작업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틀려요. 진짜.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살아있는 이런 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가 비스크 인형을 하거든요. 구체관절 인형 그 자작을 하다가 비스크 인형 요즘에 이제 도자기로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비스크 인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행사를 많이 같이 나갔어요. 작년, 재작년 동안. 그래서 그 행사에 나갈 때 이제 홍보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수강생들도 같이 이제 참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원래 이 룸박스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미니어처에 대한 그런 뭐를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가구 같은 건 있는 걸 사서 꾸몄고요. 나머지 베이스, 이 베이스나 이런 꾸며준 이런 정도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썼냐면 여러분, 이제 뭐 사무용품 그러니까 사무용품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오네. 뭐, 그러니까 알파문고라든가, 무슨 포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제, 폼보드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상황판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쓰는 거. 이제 이런 거거든요. 흔히 우드락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우드락에 앞뒤로 종이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폼보드라고 하고, 대략 가격이 한 2절지 사이즈인데 한 8,000원, 7,000원 한그 정도씩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접착식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떼서 붙이는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다 뭐 판을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폼보드를 사용해 가지고 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잡아 줬습니다, 이렇게. 뭐 대부분 다 이런 이제 룸박스나 미니어처 작업을 할때 그냥 넓은 평면에서 그냥 바로 올려 버리는데 그럼 너무 심심하니까 작업 자체가 너무 밋밋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계단을 만들어서 단을 높여줬어요. 전체적으로 1층 높이를 굉장히 높여줬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뭐 업무 공간은 살짝 조금 더 높고 일단 침실 공간은 아예 제일 높게 그리고 원래 여기 이제 붙박이장을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차마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간 거 이런 뭐 발사나무 그다음에 시트지 이런 게 요즘엔 진짜 저렴하고 싼 재료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제 요런 건 이제 발사나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발사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재단이 돼서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비싸도 비싸다고 해봐야 한뭐 5,000원, 6,000원, 싼 거는 2,000원, 3,000원 뭐 그렇게도 돼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를 그냥 칼로 잘라가지고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붙이고 나서 그냥 작업하기도 아니면 여기다 색칠을 해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나무니까. 그리고 이제 시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이런 재료들입니다, 이제. 이런 뭐 나무 원목 이런 재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있죠. 뭐 천연 원목. 이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다다미방 같은 거 아니면 벽장 같은 그런 재질을 만들어낼 때 그런 거에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콘크리트 재질 같은 거 이제 벽면 만들 때쓸수 있는 거. 얘들도 다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맞춰갖고 재단을 한 다음에 뒤쪽에 스티커 딱 돼서 그냥 갖다 딱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돼 있어서 그냥 있는 대로 쓰셔도 되고 붙여놓고 나서 거기다 다시 색칠을 또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다이소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애용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소품 만들 때 쓰라고 된 건데 너무 그림들이 예뻐요. 그래서 벽지 같은 저런 벽지 같은 재질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한 2,000원밖에 안 하고 다이소에서는 암만 비싸게 팔아도 5,000원 이상으로는 안 판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달아놓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경우도 다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놓은 건데. 원래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었어요. 처음 만들 때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이제 행사에 이제 나가야 하니까 좀더 이제 예쁘게 한번 꾸며보자 해서 조명을 막 이렇게 돌려줬고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진짜 희한하게도
이 뒤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갔다가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에 그 도매상가 2층으로 올라가면은 액세서리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3천 원에 살수 있었는데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 조명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조명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2천 원, 3천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2천 원짜리들은요 그냥 불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난 3천 원짜리들은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할수 있게.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한 5m, 6m?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빙빙빙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벽 뒤쪽으로 해가지고, 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감았습니다, 생각보다. 트리에서 감고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서 이 사이로 이렇게 갔다가, 이 밑으로 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이쪽으로 돌고 돌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다 돌렸습니다, 이거. 아우, 쉬울 줄 알고 한번 시작해봤는데, 은근히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니어처들, 이런 건좀 자세히 좀 보셔야 할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려야겠는데, 아우,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보시면, 이런 경우, 그, 남대문에 그 그릇도매 상가 그 3층? 거기 가보시면 꽃도매 상가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안쪽에 미니어처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가구들, 이런 뭐 꽃병, 그 다음에 뭐 이런 의자, 뭐, 소파, 그 다음에 요런 벽난로 같은 거,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으면 쓸수 있는 거, 그런, 그리고 저런 뭐 국자, 이런 걸다 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런 마카롱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런 책. 그러니까 요런 소품들은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왔거든요? 직접 보고서. 그러니까 발품을 팔면서 찾아보고.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은 도저히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실물 보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소품 같은 거, 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꾸러미, 이거는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거, 그, 2천원, 3천원짜리, 그거 중에서 제일 싼 거, 그걸 찾아가지고 요소회사에서 박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쿠션, 고양이 쿠션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꿈공장 홍성한 작가님의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쿠션들인데요. 판매하시려고 만든 거, 2천원, 3천원에 판매하시려고 만든 거, 그걸 제가 또 구해와서 이렇게 구석구석에다 배치를 또 해줬습니다. 예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원단지를 사가지고 안에다 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런 걸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보면. 저도 의외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앉혀준 인형들이라든지, 얘네들은, 큐포시 머리에 피코니모 바디. 근데 넨도로이드 머리에다가 피코도 바디. 얘도 넨도로이드 머리에 피코도 바디. 얘는 넨도로이드 머리에다가 오비츠 바디. 그러니까 왜 그게 틀리냐면, 피코도 바디는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되는 반면, 넨도로이드 바디는 머리에다가 이제 별매 파트를 넣어가지고 끼우고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다섯이나 있고, 다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좀더 이제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하신다면, 뭐 헤어스타일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다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니어처 위에다 같이 세팅해서 딱 얹어 놓으면, 진짜 예뻐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형놀이, 그 다음에 뭐 인형의 집, 그걸 만드는 재미인데, 인형의 집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고, 각자 살고 있는 공간들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최대로 크게 만들 수 있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봤고요, 이걸. 그리고, 만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집에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쌓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만든 건데. 만드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이런 미니어처나 이런 룸박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검색해보면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비츠나 넨도로이드나 이런 애들 사이즈보단 작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같이 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조차도 프라모델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뭐 로봇 건담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요즘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예쁘고. 아, 진짜 이런 게 놀이라는 거구나. 즐긴다는 거구나.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가, 재밌는 건가, 그거를 진짜 몇십 년 만에 다시 느껴보게 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프라모델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경쟁 심리가 굉장히 큰데, 그에 반해서 여자분들이 즐기는 이런 덕스러운 취미들은 그 자체가 놀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예쁘다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즐긴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이런 작업들이.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세트로 맨 처음 작업을 해보시고 나셔서, 그걸 만들 만큼 다 만들고 나면 나도 한번 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폼보드라든가 발사나무 같은 거, 이런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리폼 패브릭 스티커 뭐 이런 걸 활용해갖고 벽지를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가구까지 만들기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방이라도 만들어주고 나서, 가구는 나중에 소품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 채워넣어도 되지만, 그것도 나중에 내가 해볼 수 있다 싶으면 그땐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사서 꾸며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 가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얘네들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일 특히 약한 게 뭐냐면, 이런 의상 만드는 거, 이런 소품 만드는 거, 이건 진짜 제가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바느질 같은 걸 그냥 쉽게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나셔서 그냥 쑥쑥쑥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만드신 걸 제가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공짜로 받을 순 없죠. 제가 아무리 이런 넨드로이드 커스텀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제가 이렇게 뭐 강사인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공짜로 삥을 뜯을 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쁜 옷은 제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저희 수강생께서 만드신 의상입니다. 같이 뭐 프로젝트 돌, 그다음에 뭐 돌프리 마켓이라든가 뭐 6.1돌 이런 행사에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행사장에서 같이 세팅해놓고 수강생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인형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 가고 있어요. 미니어처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도 막막했었는데, 작업을 해보고 나니까 이걸 하고 나서 다른 걸또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고, 계속 작년, 재작년에만 제가 한 20개는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말로만 재밌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